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뭐예요? 화물이죠, 화물. 자,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얼마?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우리는 뭘로 볼수 있다? 화물 자동차로 볼수 있다. 자, 경영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은 배기량하고 그다음에 길이, 너비, 높이로 똑같이 나눌 수 있는데 얘는 승용, 승합 똑같습니다. 화물도. 그래서 뭐 경영 구분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최대 적재량과 차량 총 중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얼마만큼 짐을 실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차량 총 중량을 뭘 얘기한다? 차량의 무게까지 포함한 전체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은 1톤 이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포터, 봉고 이런 애들 상용화되어 있는 차량은 전부 다 소형 화물 자동차, 소형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최대 적재량으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